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투자기 랑기 관심 유진호입니다. 네, 연말을 기다리는 각도기 각산진입니다. 내일이 저희는 연말입니다. 중국은 내일이 연말이 아니라면서요? 내일이 연말이라 하시면은 내일이 저희는 이제 D-2일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내일이 마지막, 올해 2021년의 마지막 장이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2022년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네요.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은 올해 말이 12월 31일이 금요일이고요. 금요일까지 장이 열립니다. 본토 기준으로. 그렇군요. 아, 네네. 휴가라는 게 없네. 크리스마스도 사실 없어요. 원래 크리스마스 날 장이 열리는데 그나마 이번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만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저는 노트북으로 계속 매매를 했던 기억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네. 나쁘네. 시장이 좋으면 사실 좋은데 시장이 뭐 지지부진한데 크리스마스 때 매매하려면 좀 고역이긴 합니다. 하기야, 시장이 빡빡 뜨면 크리스마스가 뭐가 즐거워. 물론 맨날 트리 받는 거지. 주가 오늘 주가나 오늘 계좌 3% 올랐어요 이러면 야,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더 즐거운 거지. 그죠? 미국장 같으면은 저는 그냥 크리스마스 날 여기 회사 출근해 가지고 혼자 앉아서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닥쳐보면 또 그러지 않을 거면서. 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 네. 아, 네. 그 12월 24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G20 국가의 그 주요 주가 지수 상승률이 이제 계산이 됐는데요. 1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습니까? 주가 지수가 65% 올랐다라고 하고요. 대박. 2위는 30% 오른 사우디. 네. 한국도 뭐 순위권에는 들었어요. 18위로 해서 4.8% 상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이제 지수 기준인 것 같은데. 중국은 당연히 꼴찌일 줄 알았으나 일단 그건 아니었고요. 네. 19위입니다. 터키잖아, 터키. 마이너스 5.5%로 해서 19위고요. 터키는 많이 올랐고, 최근에 좀 조정받은. 최근에 엄청 떨어지는데? 그러면, 연간으로. 연간으로 올랐어요? 따지니까 그렇고요. 네. 어쨌든 중국은, 본토 상해 지수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5.5%로 해서 19위. 20개국 중에서 19위고요. 꼴찌가 브라질입니다. 마이너스 11% 올해 시장이 뭐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올랐는데? 예. 네, 정반대의 모습이. 보나소로. 오나소로 작년에 대통령 되신 분이 좀 주가 지수를 좀 눌러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내에 좋게 말해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뭐 제대로 얘기하면 사실 몽둥이를 계속 들어서 주가를 때렸기 때문에 올해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좀 풀리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일단은 오미크론의 사정권에 확연히 들어간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섬서성 그 성도인 시안에서 삼성전자 공장 있는 곳이죠. 네.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 중국의 토요일 날 확진자가 157명, 본토 무증상 확진자인데 157명이 여기 이 섬서성에서 나왔고요. 2명 정도가 다른 외곽에서 나왔고 일요일 날은 152명 이렇게 이제 100명이 넘게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 제가 올해 내내 이거를 모니터하면서 처음 사실 보는 현상이고요. 네. 예,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춘절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춘절 앞두고서 이동 제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위드 오미크론을 거의 하는 수준으로 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울며 겨자 먹기로 해가지고 코로나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한 섹터는 여행, 항공, 뭐 호텔 뭐 이런 쪽입니다. 네. 아무래도 피크아웃이 유럽에서 나왔으니까요. 네네. 중국도 일단은 뭐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 규제는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겠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뭐 올림픽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만 진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풀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다가 소비랑 재정부양 쪽으로 초점이 좀 옮겨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단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공급 충격 수요 감소, 전망 약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앞으로 좀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번 31일 거래가 있습니다. 예, 금요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또 부진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재정 정책이나 뭐 통화 정책 가속화될 수 있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 드디어 중국의 양회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처음에 다뤘던 주제가 양회였는데 중국의 양회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내년 3월? 올해 예, 내년 3월 4일이고요. 네. 4일에 5일이 전인데고 4일이 정치협
병치청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월달, 2월달에는 각각의 지방성에서 양회가 다 진행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네. 예, 통화부양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바닥을 잡는 중에 각 성의 재정부양책이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인민은행도 지금 통화 완화의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인민은행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4분기 정기 회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보여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톤으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통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네. 부동산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겠다. 주택 구매자의 수요와 권리를 잘 지켜주겠다. 네. 부동산도 약간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시장이 다소 좀 지수가 부진하긴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인프라나 이런 관련된 건설 섹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급락했던 전기차 신재생, 특히 전기차 CATL이 좀 거의 7% 급락을 네.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했고요. 몇몇 종목들이 좀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CATL도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급락 같은 경우는 이 CATL과 샤오펑, 그 중국의 신생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예, 사이 안 좋다면서. 예, 그 CEO의 불화로 인해 가지고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샤오펑이 CATL의 전기 차 배터리만 썼었는데 네. 요거를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근데 시장 자체가 조금은 매파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와중에 성장주가 좀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니켈이라든가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조금 사실은 배터리 업체가 배터리 가격을 올리고는 있으나 그거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아,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은데 원재료가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뭔가 반영해야 되면 반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마진 압박이 계속 네, 나타날 중국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 네. 부분이. 중국에서는 일단은 배터리 부문에서 과잉 투자된 게 아니냐에 대해서 살짝 의문부 나오는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벌써 보니까, 진짜 빠르네. 우리가 2025년부터 과잉일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CATL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전 세계 3분의 1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기존의 그 전통 자동차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배터리 만든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도 이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요번에 급락 나온 거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계 월별로 차지하는 전기차 판매 비중으로 보면 대수로는 중국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절반. 얘네 월간 절반 이상일 거예요. 네. 20만 대가 되지 않나요, 월간? 아, 이게 지나면 까먹어서 굉장히 많아요. 매월 놀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BYD가 저기보다 많고 테슬라보다 월별로 생산이 많고. 네, BYD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리오 샤오펑 뭐지? 아, 저 리오토입니다. 리오토. 네. 요 회사들도 월 만 대 이상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만 대 맞겠네.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 만 대씩 만들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거기에 뭐 얘네들이 뭐 배터리 부족 상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급이 과잉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네. 미래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 지금 캐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좀 이제 충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다른 회사들이 다른 국제 회사들이 그렇게 전기차 증가 판매 증가 속도 생산 증가 속도를 못 맞추면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깜짝 놀랐는데. 아니요. 중국차, 일단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테마이기도 하고, 최근에 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들을 꼭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되게 열광해서 걱정된다. 2차 전지는 너무 열광해서 다들 좀 걱정되네요. 진짜. 좀 빨리 달려갔던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 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특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기업들 1년 내내 부진했었는데, 그렇죠. 더 끔찍한 건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뭐 플랫폼 기업들 중국 규제 이슈도 있었지만, 그 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중 갈등에 그 한가운데 적진에 외롭게 상장이 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이 ADR 기업들이 상장해 있는 방식 VIE라는 구조로 상장에 가변 이익 실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는데 네. 지난 주말에는 이런 것들을 다소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예,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중국 기업의 그 해외 상장 관련 제도 초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네. 예, ADR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잘 지켜만 준다면 계속 VIE 구조로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증권감독위원회에 등록이 된 기자,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그 법인들 같은 경우는 ADR로 해서 VIE의 형태로 해서 상장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안이기 때문에 1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추후에 이제 확정적인 부분들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ADR 기업들 굉장히 알리바바부터 많이 상장이 돼 있는데 이 기업들한테까지 이 법원이 다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뭐 다시 이 증감위의 이 가이드라인에 다 맞춰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지는 않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겠다. 결국은 맞춰야 되겠지만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땠나요? 일단은 저도 어땠는지 보고 싶었는데 오늘 홍콩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휴장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 결국은 나는 이거 굉장히 크게 관련 주식도 오를 뉴스 같은데. 일단은 올라서 시작할 가능성은 높고요.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네. 이렇게 되면 드디어 고통의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거래되는 중국 기업들, ADR 기업들의 동향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뭐 창업판이나 그 거창판이나 이런 본토의 기술주들, 진짜 하드테크라고 보실 수 있는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거든요. 네. 그 이런 쪽 기술주들을 주로 투자하는 펀드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만약에 주가 어느 정도 올라서 차익 실현하면은 그 자금이 뭐 전통 우량주로 가기보다는 다른 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주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홍콩의 그 인터넷 빅테크 기업들이나 창업판, 항생테크, 창업판이나 과창판 요 두 개는 약간의 시소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수급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요런 본토의 기술주들의 좀 조정이 오히려 이제 이 자금들이 빠져가지고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ADR 기업들 쪽으로 좀 옮겨지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 잘 보시자고요. 네. 뭐 잘 해주실 거죠? 정리를? 네. 네.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중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이제 31일 금요일까지 개장되기 때문에 4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일부터 4일 동안 좀 많이 올라주기를, 홍콩이랑 본토랑 좀 많이 올라주기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토는 몇 프로 빠졌다고 연간? 본토가 15.5% 빠졌습니다. 5.5%. 아, 우리가 훨씬 센네, 두 배나. 10%나 빠졌으면. 힘들었겠네. 아우, 얼마나 힘들어. 아우, 한국으로 돌아오지?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꼭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내내 들었던 규제라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나와도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좀 두들겨 맞았던 해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재밌었겠네. VIE 실체도 허용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압박하던 게 슬슬 마감 국면으로 가는 느낌 조금 드네요. 일단 네. 연말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걸릴 수 있는데 이제 입에 귀에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쨘.